우리 시장은 이제 지난주에 휴일이 좀 많았기 때문에 방향성 탐색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10월장을 대비하면서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 줄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는 깜짝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을 보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좀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유가도 상승 탄력,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내일 발표가 될 거고요. 테슬라 쪽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공개가 있을 것이고 금통위도 있고 미국에서도 CPI 이런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출발 준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거에 주목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좀 국내 증시도 좀 돌려야죠. 네. 위로 쪽에서 흐름을 맞춰볼 텐데 섹터 관련된, 예,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예, 섹터 관련된 쪽에서 동향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의 전력 회사 요즘에 잘 나갑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로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이런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 신재생도 상관없고 원자력도 괜찮다 이런 쪽에서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전력 관련된 쪽의 부족 사태가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연결되면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정확하게 이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수혜로 받는 대표적인 섹터들, 전력기기 ESS 관련된 쪽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중장기적인 계획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를 맞춰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뭐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쇼티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의 흐름들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ESS에 대한 중요성들도 계속 부각받기 때문에 이를 계속 또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가장 또 주목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위 로봇 행사입니다. 관련돼서 관전 포인트가 이제 또 체크를 해야 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테슬라는 이제 북미 쪽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캐짐을 끝낼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저가 모델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또 용량을 높인 또 사이버 트럭 그러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의 이제 손을 잡고 4680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12월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었죠. 물론 파나소닉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파나소닉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2차전지 관련된 동향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게다가 FSD가 얼만큼 성능을 보여주면서 대중화로 이끌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10일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관련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막상 실적은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염두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를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야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지난 금요일 날 나 주도주입니다라는 쪽에 대해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50BP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쪽에 미국의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주에 약간 또 훼손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도주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동안에 준비했었던 어떤 뭐 라이센싱 아웃이나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 체크하면서 여전히 대장주 중심으로는 조정시 매수 관점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세 가지 섹터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력과 관련된 섹터, 이와 함께 2차 전지, 바이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탑3 어떤 거 뽑아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전해 전쟁 핵심 고리가 폭등했습니다. 영풍정밀이 고려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의 핵심 고리로 떠올리면서 지금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영풍정밀을 산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풍, 이 MBK 파트너스가 지금 이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역사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 싸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물론 MBK가 일으킨 건지 MBK가 있는 것만 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론적으로 그런지 어쨌든 MBK가 들어와서 이 싸움이 벌어진 적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일단 그래서 뭐 아직 양쪽이 다 총알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기사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지금 그쵸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승폭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뭐 단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맘 놓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발 전운 방산주 분위기 최고조입니다. 지금 방산주가 지금 중동의 전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죠. 거기다가 그 전시회는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합쳐가지고 원래 저기 그 경기도에서 열리다가 충남 계룡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됐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 업체 대표적인 업체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최첨단 무기 전시회 아주 그냥 저기를 벌였습니다. 저기를 벌였고 그다음에 중동발 리스크는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복귀와 함께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주 훈풍 이제 IPO까지 열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IPO가 거의 이제 코로나 19 지나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엔젤 투자사들도 지금 다들 돈을 빼고 다 바이오주는 우리나라 K바이오 안 된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하고 하니까 IPO 시장도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지금 코스닥 상장 추진 준비 중인데 공모가 밴드 상단이 3만 6천 원으로 제시됐는데 만약에 이 상단으로 결정될 경우에 시가총액이 7,714억 원, 거의 8천억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 대비한 제약바이오 IPO의 역사는 무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22년 보로노이가 2년 4개월 전에 지금 나왔던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 보로노이 유한양의 후속으로 엄청나게 잘 가고 있죠. 이 당시 5천억 원 이상으로 대비할 때도 굉장히 몸집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오름테라퓨틱이란 게 7,714억 원 이 이상을 받게 된다면 지금 바이오주 훈풍이 IPO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반증이 될 것 같고요. 역시 바이오주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뺏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도지임을 명심하고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